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성경 말고 오랜만에 저의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. 제가 이 세상에 많은 크리스찬 엄마들이 궁금해하실 법한 질문에 대한 답을 가져왔어요. 일단은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참 좋았던 것은 이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잖아요. 아주 절대적이고 조건 없이 주기만 하면서도 정말 행복한 거죠. 이 아가페의 기원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데요. 인류를 향한 절대적인 그분의 사랑. 그런데 제가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를 알고는 있었지만 내가 진짜로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 사랑의 느낌을 경험하게 됐어요. 정말로 이 아이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절대적으로 사랑을 주고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헌신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그냥 바라만 봐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.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경험이에요, 여러분. 그래서 제가 가끔 와씨,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고? 하면서 좀 놀랍기도 하고 우리 부모님도 나를 키울 때 이런 마음이셨을까? 와, 근데 진짜 내가 받은 거에 비해서 나는 정말 부모님한테 감사함을 표현하지 못했구나. 아니, 그 크기를 잘 몰랐다는 것이 더 맞겠네요. 이렇게 말이 나왔으니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새삼스럽게 다시 또 저희 부모님께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. 어쨌든 제가 부모가 되어보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은 거구나 싶으니까 진짜 이게 감동이 되더라고요. 근데 사실 제가 우리 딸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크겠죠. 제가 어디 감히 명함을 내밀겠어요. 그치만 그 느낌을 조금 알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게 참 저한테는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경험이었고, 이 부모가 된다는 게, 됐다는 게. 그리고 이거는 그냥 뭐제 개인적인 그 과거의 속마음을 좀 털어놓는 건데요. 제가 우리 남편을 참 많이 사랑하는데 예전에 가끔씩 이렇게 문득문득 두려웠던 적이 몇번 있어요. 하나님, 제가 우리 남편 없이 이제 난못살것 같은데 제가 하나님보다 이 사람을 더 우선순위로 두지 않게 해주세요. 제가 하나님보다 이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지 않게 해주세요. 이러면서 뒤에는 그러니까 저한테서 이 사람 뺏어가지 말아주세요.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. 그런데 요즘 들어서 우리 딸한테도 제가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. 얘가 내 삶의 영순위가 되어버린 것 같고, 아, 이게 혹시 이 아이를 내가 지금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게 아닌가?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나냐, 선택해라. 라고 하시면 내가 과연 주저없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? 세은아, 안녕. 자신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갑자기 그런 두려움이 확 오더라고요. 원래 사람이 너무 행복하면은 약간 무서운 거 알죠? 그리고 너무 사랑하면 또 잃을까 봐 무섭고 약간 그런 느낌 아시죠? 제가 마음으로는 이렇게 의식적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라고 하면서 사실상 저의 행동은 그렇지가 못했거든요. 하루 종일 아기 보면서 너무 귀엽고 막 사랑스럽고 행복한데 심지어는 아기가 잘 때도 카메라로 막 염탐하면서 너무 귀여워 이러면서 그리고 막 낮에 찍어놓은 동영상 잠자기 전에 막 아기 영상 보고 자고. 그런데 정작 기도하는 시간은 정말 진짜 내 입으로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짧고. 주일 예배 드리는 그한 시간도 온전하게 예배에 집중을 잘 못하는 거예요, 제가. 핸드폰 만지고, 애기 쳐다봤다가. 그래서, 아, 내가 좀 잘못되고 있구나. 나 이렇게 하나님 등한시하고 애기만 예뻐하다가 진짜 크게 한번 시험 드는 거 아닌가?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되게 친애하는, 매우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리 종리시찬 TV의 이종찬 전도사님께 기회가 돼서 한번 여쭤봤어요.
정말 실소가 나오는 정말 너무 재미있고 명쾌한 답변이었어요. 그래서 덕분에 기분이 또 좋아졌고 이런 좋은 내용은 좀 공유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. 혹시라도 크리스천 엄마들 저처럼 막 모성애 뿜뿜 하다가 이 아이가 혹시 나에게 우상이 되는 것은 아닐까? 이렇게 하나님이야 내 아이야 막 이러면 고민하시면서 막 그랬던 분들에게 조금 마음 편히 가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거든요. 아무쪼록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, 전국에 계신 수많은 엄마 아빠 여러분들 육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요.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위탁하신 이 작은 영혼을 소중하고 귀하게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 더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화이팅! 화이팅해요!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샬롬!